일단은 오늘은 호떡을 만들 건데요. 호떡 믹스로 호떡을 만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지? 반죽하기, 모양 만들기, 굽기. 일단은 반죽을 할 건데 따뜻한 물이어야 돼요? 그냥 물 아니었어? 오케이, 오케이. 따뜻한 물. 이스트랑 이스트? 잼 믹스. 반죽 믹스. 이스트가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이게 없었어요.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건가? 아, 발효법. 일단 이거를 먼저 붓고 따뜻한 물이랑 섞어주라고 하네요. 밝아서 안 보이지만 호떡 굽는 것만 보이면 되죠? 반죽 안 보일 필인데. 이제 들고 오면 되겠지? 물? 님들 물 이제 끓어요. 내가 모르고 전자레인지 쓰느라 손을 안 꼽았지 뭐예요? 오늘은 딱 3개만 만들게요. 3개. 따뜻하니까 넣습니다. 아, 뜨거워. 오, 뜨거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섞어줘. 섞어주고 이제 반죽 믹스. 반죽 믹스를 여기다가 어제 양띠 언니가 호떡 얘기해가지고 호떡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어제 진짜 먹고 싶었어요. 와. 자, 이렇게 섞었으니까 이제 손으로 섞어줄까요? 손으로 먼저 섞는다 아니면 주걱으로 먼저 섞는다? 뭐로 먼저 섞을까요? 주걱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아, 나 무서운데? 저 안 무서워요? 완전 무서운 것. 반죽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아, 물 적당했다. 완전 잘 됐다. 반죽 수제비 해보자고? 아니 이걸로 수제비 가능?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손에다가 기름을 묻히겠습니다. 기름을 묻혀서 동그랗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 잼믹스도 미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 잼믹스는 조금 잘라놔서 그냥, 아, 이거는 물이 필요 없구나, 잼믹스는. 님들아. 뭐야, 나 왜 이렇게. 왜. 이만큼만 뜯어서 그냥 넣으면 되나봐요. 이제 손으로 할게요. 기름을 손에 발라요. 비비고. 만들고 싶은데 가능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넣을까요? 모양 내는 건 마지막에 해줍시다. 이거 많이 넣어야 맛있거든요. 지금 초집중. 됐어. 이거를 이제 만두 빚듯이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짜자잔. 그리고 콩콩아 너 것도 만들어줄까? 콩콩아 7개 만들까? 양띵크로 것? 오늘은 딱 3개만 만들게요. 3개. 우리 7명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호떡 반죽 빨리 할게요. 뭐야, 다조언니가 호스팅? 어? 아! 이건 다조언니 거. 오케이, 이건 다주 언니 거. 아, 다주 언니가 호스팅 하자마자 흘렀어. 아, 나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호떡 만들기. 자. 다음. 삼식 오빠 거. 삼식 오빠는 이만큼 줄 거예요. 삼식오빠는 이만큼 주고 싶어요. 삼식오빠는 나한테 10일만 이거니까 이 정도만. 근데 이거 멤버들 호떡이라 해서 안 줄 거예요. 제가 다 먹을 건데. 이제 구울게요. 나 기름 부어놓고 기다립니다. 일단 내 거.
뜨거워. 연기 엄청 심하게 나는데? 지금? 어, 오! 와! 잘 됐다. 와우. 근데 이거 익은 기준을 뭐로 해야 되지? 그냥 익은 거 같아 먹으면 되나? 제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첫 번째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겠죠? 완전 잘 되죠? 근데 빈대떡 같이 생겼지? 오! 맛있다. 근데 왜 꿀이 안 나오지? 꿀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꿀이 아직도 안 나왔어. 응? 꿀이 없어. 아직도 꿀이 안 나는데? 꿀이 안 나와서 맛없어. 야, 물컵아. 잠깐만. 콩콩아, 미안해. 콩콩이 거 못 먹겠다. 깨졌다. 실패한 게 지금 4개거든요?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진짜 크죠? 진짜 크고 또 원래 이렇게 큰가? 잠깐만, 원래 컸나? 호떡이 이렇게? 스톱 바로 나와서. 끝! 호떡 끝! 호떡 다 만들었다. 와우! 마이 내 페이스랑 똑같은데? 예, yeah, 피니시. 아, 오늘 호떡 망한 거 봐. 이건 내가 먹던 거고. 호떡 망한 거. 와, 하나, 둘, 셋, 넷. 이게 망했어. 이거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돼. 에이, 라이씨.